소중한 우리 아이 다치지 않게 어린이 생활 안전 함께 지켜봐요. 출동! 우리 집 생활 안전 대작전! 이제 모두 함께 안전행동 수칙을 지켜야겠죠? 여러분도 함께 해봐요. 안전행동 수칙 1. 만지지 않아요.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압력밥 솥에 뜨거운 수증기를, 뜨거운 다리미나 고데기를 절대 만지지 않아요. 뜨겁고 위험한 물건이 보이면 직접 치우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에게 부탁해요. 안전행동 수칙 2. 먹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는 것 외에 다른 약은 안 돼요. 화학약품, 동전, 건전지도 절대 먹지 않아요. 안전행동 수칙 3. 뛰지 않아요. 점프 점프 재밌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소파나 침대 위에선 뛰지 않아요. 거실에서도, 미끄러운 욕실에서도 절대 뛰지 않아요. 이번엔 부모님이 지켜야 할 안전행동 수칙을 살펴볼까요? 선서 1. 자녀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 안전생활을 위해선 방심은 절대 금물. 잠깐인데 어때?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잠시라도 아이들을 혼자 두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선서 2. 귀찮다고 미루지 않겠습니다. 치워야 할 물건은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옮기고 치워주세요. 부모님이 조심하고 주의하면 우리 아이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선서 3. 장난감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장난감은 구매부터 놀이, 보관까지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해요. 완구를 구매할 땐 사용 가능 연령을 꼭 확인하고 자녀의 신체 발달 정도를 고려해서 선택하고 놀이할 땐 총알, 장난감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안전수칙을 꼭 주의시켜야 해요. 또 장난감의 파손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서 즉시 수리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 아이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어린이가 안전한 행복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